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8월 10일 날 목요일 날 홍준표 의원은 윤석열 후보의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윤석열 후보가 검사로서 문재인 정권의 선봉에 서서 적폐수사로 우리 진영을 괴멸을 시킬 때에 매일매일 그것을 지켜보면서 우리 진영 사람들이 차례로 끌려가서 직권남용이란 정치적 죄명을 뒤집어쓰고 억울하게 감옥 가는 것을 가슴 아프게 바라본 야당 대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고 보고 있는 이 내용은 바로 홍준표 대표의 글입니다. 900여 명이 조사를 받고 200여 명이 무더기로 구속됐고 5명이 자진한 휘대의 정치 보복극이었습니다. 나는 최측근이던 경남도 정무부지사도 검찰의 수사 압박에 못 이겨 자진했습니다. 자진했다는 이야기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이야기죠. 지금 우리 당 초선 의원들이나 재선 의원들도 그것을 알지 못하거나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반성과 사과 없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부역한 것에 대해서 참회와 반성 없이 마치 점령군처럼 행시하는 것은 더 이상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토론토에 봅시다. 홍준표 의원의 이 같은 지적 가운데 틀린 부분이 어디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비교적 일찍부터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의 대권 도전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쳐온 사람입니다. 단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은 박근혜 탄핵 사건 등에 대해서 납득할 수준의 설명이나 해명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렇게 사리에 맞는 이야기를 하는 홍준표 의원이 유독 4.15 총선에 대한 자신의 시각을 뚜렷이 드러내지 않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4.15 총선 이후와 달리 6월 28일 재건표 이후는 부정선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전모를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충분함 그 이상의 증거물들이 축적되었다는 것은 지금 피할 수 없는 사실이자 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의원이 일관되게 모르쇠로 견제하는 것은 참으로 납득하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도 힘듭니다. 4.15 총선에서 광범위한 규모의 전산조작과 대규모의 위조표 제조와 투입은 이제 의혹이나 의심 정도가 아니라 확정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의원이 이 같은 그런 행보를 보이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홍준표 의원은 물론이고 대권 후보들이 선거 부정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에 속한다고 봅니다. 이런 선거제도로 대선을 치르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그런 정치적 이득이나 득실을 뛰어넘는 헌정질서를 어지럽힌 내란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4.15 불법 부정선거의 실체적 진실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추측이 아니라 사실이자 팩트입니다. 부정선거와 관련한 홍준표 의원의 그동안의 발언은 총선 이후에 몇 번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오랜 기간 동안 침묵 모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5월 5일입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홍준표 의원은 스스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자유당 시절처럼 통째로 사전투표를 하고 투표한 바꾸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홍준표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설마 했지만 지금 와서 보면은 그와 같은 설마가 바로 사람을 잡게 됐습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겁니다. 다시 홍준표 의원의 주장입니다. 이론상으로는 부정정자 개표가 가능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지금도 의문이 갑니다. 이 이야기는 홍준표 의원이 2020년도 5월 5일경에 발언한 내용입니다. 차분히 민경욱 의원의 수작업 개표를 지켜보고 부정선거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섣부르게 단정하고 흥분할 일은 아닙니다. 실제로 홍준표 의원은 지난해 5월 5일에 지적한 일어날 가능성이 낮은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말았다는 증거가 산더미처럼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의원의 입장 표명이 없는 것은 그를 아끼는 사람들로서는 참으로 미스터리한 일입니다. 5월 5일 이후에 홍준표 의원은 일체 부정선거에 대해서 논평을 한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1월 25일 날 올해죠. 2021년도 홍준표 의원이 미국 대선에 대한 논평에 대해서 공데일리가 이런 비판적인 기사를 실은 적이 있습니다. 비교적 정치 파악 능력이 뛰어난 홍준표 의원이 미국 대선 진단은 초보 수준 이하이다. 잘 모르면은 그냥 입을 다무는 편이 유리할 것이다. 이런 내용의 공데일리 기사가 있었습니다. 일국의 지도자가 되려면은 첫 번째는 우선 정치에 파악하는 능력이 있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사실과 반사실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것이고, 세 번째는 참과 정의를 구현하려는, 실현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될 것이다. 이런 세 가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 바로 한국의 4.15 총선에 대한 선거 무결승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와 미국의 11월 3일 대선에 대해서 선거 무결승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보면 된다. 홍준표 의원이 지금도 4.15 총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도 알고 홍 의원도 알고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는 것은 정치적 이득을 따져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사람은 제각각 판단을 내릴 수 있지만 이 문제에 침묵하고 그냥 덮고 넘어가자는 정치인이나 지식인이 만일에 있다면 그가 아무리 화려한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나라의 앞날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그런 걱정을 하더라도 저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는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 그는 영향력을 발휘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안 과제 가운데서도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의 반열에 들어서기를 원하는 사람이나 자신의 지식이나 직위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필수적인 그런 자격이자 조건은 바로 지금 한국 사회 최대 현안 과제인 4.15 총선의 무결승 문제, 불법 부정 선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반드시 피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정치적 이득의 문제가 아니고 나라의 존망이라든지 민주주의 존망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피력해야 되고, 야당의 대권 후보들은 홍준표 의원 외에 최재형 후보, 윤석열 후보,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 이런 모든 후보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사실 판단의 능력과 소신에 따라서 4.15 총선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은 홍준표 의원이 좀 더 진솔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솔직해져야 될 그런 시점이 되었다, 되고도 남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준표 의원의 그런 성찰과 분발을 촉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